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도 없다. 그런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요.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이 바로잡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오늘 내놨죠. 얼핏 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 최저임금 동결 또 인상을 놓고 노사가 신경전을 팽팽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쟁 역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논란 또 여기에 더 넓혀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부 겸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쭤봐야겠죠. 김 교수님께서는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의 발언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게 되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하고 싶었던 본격적인 이야기는 현재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산업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묻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말 들어봤을 경우 이게 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예. 정치권에서 또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문제도 예.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발언을 했던 간에 그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업종별, 뭐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 차별을 하자는 그거에 대한 뭐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가장 문제되는 게 국적이거든요. 이제 국적, 인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차별금지협약 111호에 보면은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성 뭐 성별,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출신국에 대해서 이것도 출신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별 이렇게 하는 걸 금지하도록 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어떤 그 관례상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오해 소지를 넘어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를 따져볼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 실제 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내국인과 좀 비슷한 수준인가요? 내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세 통계 연보를 보게 되면 예. 2017년도 자료 기준으로 55만 한 9천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예.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이 한 2,51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3,5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예.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국인에 비해서 월 평균 급여가 좀 적을 뿐더러 이 노동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예. 언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 속에서 실제로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서 교수님,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세금 얘기도 꺼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외국인 근로자라면 세금을 내고 있죠. 예, 원칙적으로 그 국내 거주하는 노동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원천 세금을 원천세를 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연말정산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납세를 잘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좀 혼란의 요지는 있는데 뭐냐면은 납세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조합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 그 거주자, 아니 그 외국인 그 법인을 설립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예. 그 조세를 이제 걷어들이는데 어렵고 세율을 적용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외국인 그 국내 법인에 존재하는 그 주체가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예. 조합원의 어떤 소득세를 이제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9년에서 13년에 예. 그게 한 그 745억 정도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국세청에서 그 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소득이 안 거친 거지. 예, 그게 외국인들이 예. 돈을 안 내가지고 안 거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세특례 그 제한법 시행규칙 구조에 보게 되면 그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서 기술 도입에 관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세액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예.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기술자하고 또 노동자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마치 이제 돈을 잘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비춰질 소리 토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내국인하고 이제 거주하는 사람 똑같이 내고요. 다만 그 두 가지 사항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또 하나 또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다. 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이나 또 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가 좀 어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국내 이민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 기여 효과에 관해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아, 대한민국 국내 경제에 기여한 효과가 한 74조 정도가 된다라고 예. 분석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생산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예. 그를 바탕으로 벌어들이게 된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간접세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그대로를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채로 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내국인 근로자가 갖게 되는 이 소득의 증대만큼이나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동등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총량적으로 보건대 이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논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논란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최저 임금 그 내년도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최저임금 발언 역시 사실 이번 주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이 최저임금 동결과 인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 논쟁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견에도 상당히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업종별 또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 갖고도 좀 집중적으로 두 분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 최저임금 이 속도의 기존 논쟁과 더불어 지금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네. 차등 논쟁, 차등 적용 부분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예, 있다는 예. 입장입니다. 일단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산업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될 수도 네. 있을 것이고 규모에 대한 차등 적용.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5인 이하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이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의 주요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예. 연방제의 국가 속에서 이 연방 정부가 정리하게 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요. 예. 각 주가 정리하는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각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 밑으로 나올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은 도시 근로자가 많이 있고 물가가 굉장히 비싼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의 최저임금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 교수님 생각도 예. 좀 듣고 가야겠죠? 예. 김 교수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셨고 미국 사례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미국이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 어떤 그 고려를 하는 거죠. 차별적으로 예. 고려하는 거죠. 주에서 결정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 이제 주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 정하고요. 특히 이제 뭐 잘 살고 큰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를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게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좀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되는 게 아니냐는 예. 목소리는 있어요. 분명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라든지 요양보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의 상당부 과반수 이상을 이제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럼 상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뭔가 업종별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제 한 가지 이제 업종 산업 그런 것보다도 업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업황.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하나의 그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미국 그 이제 레스토랑 평가하는 기관 옐프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폐업 확률하고
그다음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예. 상당히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맛이 없는 예, 예. 그런 그 레스토랑으로 평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일불이 올라갔을 때 이제 망할 수 있는 폐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 되는 데는 최저임금 올려도 사실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데 잘 안 되는 데는 최저임금 올라가면 타격 직격타격 크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도 논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사례에서 보면 그 15세 미만의 그 이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그런 그 스탠스가 있는 거죠. 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열심히 이제 학업에 전념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뭐 불피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걸 규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마다 좀 어떤 배경이 있어요. 예. 그걸 왜 업종별로 하느냐, 연령별로 하는 나라가 있고 지역별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한다고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만 생각이 되고 주관적인 그 판단이 들어갈 때는 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시행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차등 적용 관련한 두 분의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주제이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고 계신데 끝번호 4162번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있는 이 현실 알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국인하고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 더 이상 미래 나라를 좀 생각해야 된다. 앞서 토론한 주제에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사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질문을 김 교수님께 좀 여쭤야겠는데요. 단순히 규모별 구분이 아니라 업종을 나누고 이 지역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 의견을 좀 두 분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적용을 통해서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예. 이것은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적인 차등 그리고 이 업종에 대한 차등 속에서도 서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주자라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두 자릿수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결국은 저소득층의 근로 여건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예. 지금 현재 드러난 통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소득에 대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예.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이러한 차등 적용을 고려하고 검토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었죠.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좀 열어뒀거든요. 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무조건 안 된다, 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그 차별 차등 적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 맞지? 예. 그럼 어떤 지역을, 어떤 업종을,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걸 차등 적용하는 게 이제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아까 미국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사례를 좀 참조로 하게 되면 우리도 어쨌든 국가는 미국보다 작지만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그 지방정부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행정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지역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예. 소비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끔 지방 정부에다 그 이런 최저 임금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예. 좀 위임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그 차별 차등 적용하는 거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도 이제 지역 어떤 지방자치 정부가 있으니까 좀 행정 분권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예.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고려가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차별화하면 누가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냐 이런 지적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고임금으로 몰릴 게 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좋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게 예. 모든 노동자들의 생각이고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켜놨을 경우에 이러한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업체들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사항은 다 같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금 체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위배하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예. 겁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마련해주기 위해서 기업이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정부가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형평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모든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더불어 이 차등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짚어볼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얘기 오늘까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